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승부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싶은데 오늘 장이 좀 많이 밀려서 시청자분들께서 걱정이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예, 티티 눈물이. 네, 공매도도 재개된다 그러는데 강한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약한 종목은 질병처럼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재개되면은 약한 종목이 더 위험하다. 그러면은 명승부사님께서 생각하는 강한 종목 뭐 어떤 게 있어요? 매일매일 오르는 종목들을 원하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그쵸? 뭐 매일 오르는 주식 없을까? 있잖아요. 명승부사의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HMM. 아, 매일 올라요, 매일. 오늘도 50주 신고가 변신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매일 오르는데 높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모아가시면 또 좋은 일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잠시 후에 또 관련주 마지막에 관심주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과연 관심주가 똑같을까 달라졌을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은 또 과연 어떨지 그 부분도 좀 눈여겨봐주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M에 관심주로 넣으시고 좀 눈여겨보신 분들은요, 뭐 축하드릴 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오늘도 다양한 꿀팁들 함께 방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오늘따라 더욱더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밀리니까 말이죠, 그죠? 그렇죠.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8장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명승부사님께서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한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명승부사님의 비법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비법을 알아가기 위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까, 명승부사님? 그렇죠. 저의 네. 사고를 48시간 진하게 끓여내듯이 우려하는 액기스를 담은 USB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께 드리는데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런데 문자를 좀 어떻게 보내야지 당첨 확률이 올라갈까요? 문자를 네. 예쁘게 보내시면 더 당첨 네. 확률이 올라가겠죠. 제가 조금의 꿀팁을 더 넣은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명승부사님의 성함 네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그럼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한정적이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들어드리기에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도 활짝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바로 보내드리고요. 네, 지금 열심히 이렇게 휴실하고 계신데 명승부사님 아래 QR코드 보이십니다. 이 QR코드를요.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은 바로 노란톡에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좀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 명승부사님과 고민 해결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선담을 읽고 출발! 자, 매주 수요일 7시는 종목상담 119, 저 명승부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저의 일목균형표, 그리고 재무 분석, 또한 저의 볼렌저랜드 모든 총기법을 동원해서 30년에 가까운
경력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샵 3772로 명승부사 입력하시면은 다섯 분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 아쉽게도 증시가 양시장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코스닥 하락이 좀 심했죠. 자, 제가 볼 때는 이 코스닥도 좀 단기적으로 좀 오른 게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조심을 해야 될 시기인데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시장에 크게 가고 있는 시장에서 쫙 가고 있는 종목이 업종이 뭔가 제가 또 힌트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HMM 같은 스타 종목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지금 장에서는 해운업 상승이 운임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운주도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그렇다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해운업 이후에 또 배가 많이 수주가 된다면은 조선업도 좋을 것이고 또 이제 원자재 장세. 철강주 관련해서 이런 원자재 장세들이 후발주로 그동안 못 갔잖아요. 제약바이오도 먼저 가고 나중에 이런 후발주들이 가는 거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지 마시고 연봉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로는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마찬가지죠. 조선업이 앞으로 좋아지면 조선업에서 후판을 만드는 배 후판을 만드는 철강 그리고 또 칼라 강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에도 뭔가 건물이 하나 생기는데 건물 지시는 분이 HB 하나 옛날에 뭐 50만 원, 60만 원인데 지금 70만 원, 80만 원이다 막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보면 철강 값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철강주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또 관심 오늘의 특징주로는 요. HMM 있죠. HMM. 자, 뭐 시장에 핫한 관심 주고 이 보면은 검색 상위 1위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검색 랭킹 상위에 오르면은 주가가 못 가야 되는데 이 종목만큼은 매일 오르는 꿈의 주식이 아닌가. 근데 또 항상 이 기쁨은 행복과 기쁨 속에 이 또 사라지는 법이니까 잘 관찰해야겠죠. 자, 어쨌건 경기 회복, 물동량 증가로 이번 주 또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명승부사에 관심 주기도 했죠.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제가 이 방송에 지금 수요일에 대표로서 여러분들께 한 종목을 뽑잖아요. 수천 종목 중에 가장 뭐가 많이 오를까라는 종목을 이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부터 계속 이 HMM만 말씀드렸는데 또 관심 있게 조금이라도 사신 분들은 축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투자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은별 씨에게 이쁜 은별 씨에게 저와 또 함께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 참여 소개 드려봐야겠죠. 자, 은별 씨. 명승부사님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코스닥이 천을 좀 지지해줬다라는 것도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 또 관련 이슈가 있죠. 여러분들 이 관련 이슈가 있는 다음에 또 내일장을 대비를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었는데 과연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 오늘 명승부사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장은 하락하더라도 오르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내 종목은 과연 건강한 종목인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1대1 맞춤형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참여 방법 제가 알려드려야겠죠. 저희 전화상담 번호는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고 계신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셔야지 원활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상담을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궁금증들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명승부사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팡팡 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사실 저희는요 이렇게 종목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주식에 의한 대응 방법들 명승부사님의 비법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분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나 아니면 저희에 대한 칭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오늘 접수를 받고 오늘 발표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최대한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병호코 같은 아주아주 이러한 사골공처럼 우려내고 우려내신 아주아주 진득한 그러한 비법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7시에 저희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일은요, 1시간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1시간이 너무너무 짧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명승부사님을 119뿐만 아니라 노란톡에서도 만나뵐 수 있는데요. 지금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네,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최대한 많은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7시에, 내일은 1시간 빠른 6시에 진행이 되고요. 내일과 모레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종목상담 119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내일을 1시간 빠르게 만나뵙길 바라겠고요. 우선 이 시간에 집중하자고요.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상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드리는 USB에 또 후반에 나올 후반기에 좀 좋을 종목들도 담았습니다. 오늘 땡땡땡 중공업이 20%나 상승했다. 10장중가는 14%나 상승했다. 어떤 건지 좀 검색해 보시면은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 또 오늘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이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예. 칭찬 그냥 해드린 거고. 네. 또 어떤 종목으로 또 고민을 상담하려고 전화 주셨습니까? 호텔신라고요. 아, 호텔신라요? 네. 올해 1월에 매수해서 매수 가격이 84,500원이고 비중이 15% 정도 돼요. 예. 1월에 매수했는데 뭐 별로 잘 가지도 않는데. 네. 안 바꾸고 계속 가지고 계세요. 혹시 네. 뭐 호텔신라는 자주 이용해 보셨어요? 해외 나갈 때 코로나 전에요. 야, 코로나 전에 네. 제주도에도 있고, 그죠? 네. 근데 보면은 이제 면세점 수익이 좀 좋은 것 같고, 또 앞으로 네. 이제 요 서울의 랜드마크로 나중에 한옥으로 뭐 다 진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분명히 나중에는 되게 좋을 거라고 봐지는데 그래도 뭐 오늘은 2%나 올랐어요. 네. 그리고 좀 수익이신 것 같아요. 수익이신가요? 네, 조금요. 아, 조금 수익이시다. 네. 뭐 오래 기다리셨는데 코로나 회복 이후에 또 이런 주식들이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동안 네. 별로 오른 게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후발주로 이만큼 기다리셨으면은 더 네. 기다리셔서 후발주로 좀 오를 것을 좀 기대하시라 말씀드려 보겠고. 네. 일단은 뭐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좀 문제죠. 그죠? 네. 중국인도 오고 또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면세점도 더 활성화가 된다면은 이제 그때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때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막 좋아지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 사서 좀 진득히 가지고 계신 것도 저는 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차트적으로는 뭐 연봉 제가 볼 때는 한 11만 원 정도까지에 네. 언젠가는 한번 네. 분명히 올 수 있다.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면은 예금보다는 나은 선택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11만 원까지는 저는 분명히 올 수 있다. 그 얘기를 네. 드려보도록 하면서요. 저희 또 네. 은별 씨에게 좋은 상품 또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SB요. 아, USB요? USB는 없어요. 아, 네. 돌림판에는
네. 유료 그 대신 우리 저의 또 유료 상품 있으니까 네.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은 좀 뭐 햄버거도 맛있게 드셔도 되고. 자, 네. 은별 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목표가 들으셨는데 마음에 드셨어요? 네, 목표가가 너무 좋아요. 다행입니다. 꼭 목표가만큼 시원하게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USB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돌려도 USB는 나오지가 네.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원하시는 게 있을까요? 전문가 유료 상품?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비법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볼 텐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러면은 전문가의 유료 상품 외쳐주시면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유료 상품. 전문가 유료 상품 뽑아볼게요.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간절히 원해야지 얘가 또 알아주는데 정말 원하셨군요. 네. 아, 네. 시청자님 전문가 유료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는데 모르는 네. 번호로 전화 온다고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꼭 네. 활용 잘해서 수익 많이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스타트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의 묵은 고민들 명승부사님께서 해결해 드리면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선물을 시원하게 돌려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보내주셔야겠죠?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열려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4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3772번 번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세요.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승부사님의 비법 원하시는 분들, 지금 시청자님도 그걸 가장 원하셨는데 그럼 지금 전화 연결한 시청자님도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신청 방법은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당첨자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내가 당첨된다 안 됐나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명승부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저희 다양한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란톡까지 열려 있는데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요. 지금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원활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최대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명승부사님. 예, 마음에 드는 종목 같아요. 또 심지 있게 굳게 기다려 보도록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비싼 것도 뽑아가셨어요. 자, 저 연금과 유료 상품은 또 저와 함께 같이 주식에 대한 조언을 제가 드리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핵우산이다. 핵우산 속에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어떤 분이신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 사시는 분이세요? 아, 저기 대전 살고 있고요. 아, 대전이요? 예, 예. 아, 서울, 대전, 대구. 아, 대구가 더 없나? 대전이. 죄송합니다. 자, 어쨌건 저 어떤 종목으로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아, HMM이요. 아, HMM. HMM을 어떻게 사셨어요? 저 때문에 사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언제야? 2월 달인가? 그 명승부사님 유튜브랑 그리고 보고서 예, 예. 그때 한번 사서 수익을 좀 많이 봤어요. 한 16,000원쯤에 사서 29,000원쯤에 잘 팔았는데 예. 근데 아무래도 좀 더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사서 지금 여쭤보는 매수가는 31,500원 정도고 그 비중은 20%거든요. 아, 20%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올라서 좀 더 갈 수 있나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연락 드려봤습니다. 예. 비중이 이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만 얼마에 사셨다면은 이 비중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예. 수익이 나면서 네, 20%가 아무래도. 30%가 되고 30%가 40%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 100% 수익이 넘어가게 되면은 하루에 6% 오르면은 6%가 아니라 6이 10이 12%가 오른 거죠. 아, 그런 네네네. 식으로 이제 복리의 수익을 쌓아가시는 거를 한번 경험하시면요.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종목도 또 두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뭐 100% 정도 좀 쭉 장기 보유하셔서 비중을 자꾸 줄였다 내렸다 하시면은 수수료만 나가게 돼요. 어제는 그 또 회장님께서도 뭐 푼돈이 생기셨는지 300주를 매수하셨다고 그래요. 어제는 매수한 거 보니까 회장님이 뭐 자신이 있겠죠. 게다가 이제 물동량이라 그러죠.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급격하게. 네네. 폭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물동량이 지금 난리가 나서 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요거는 뭘까? 바둑으로 치면은 아다리. 장기로 치면은 외통수다. 또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무서워요. 막 너무 오른 것 같고. 근데 이제 저의 이제 우주 돌파 차트를 오래간만에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잘 안 꺼냈는데 이걸 딱 꺼내면은 여기가 진입되면 여기 사이가 이 무중력이 중력이 없어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뭐 4만 5천 원 정도 중간까지는 저는 확률이 높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 월봉 보면은 이 큰 구름대를 뚫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연봉입니다. 연봉 보면은 이게 많이 오른 건지 HMM이 그렇게 뭐 많이 오른 게 아니죠? 양봉 조금 낮죠? 과거에는 이렇게 올랐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니까 뭐 반절 정도만 4만 5천 원 뭐 오면은 차익하고 아니면 뭐 그냥 들고 계세요. 더 좋은 거 없으니까. 아, 네. 알겠죠? 아,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승모님 덕에 수익 잘 보고 또 이렇게 조언 받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익 많이 보시면 꼭 저기 저 별풍선이라도 주시던가. 아, 그런 건 없네요. 자, 이건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은별 씨에게 선물 감사합니다.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목표가 좀 마음에 드세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저희 명승 부사님께서 그냥 갖고 계셔도 좋다라고 중장기적으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예, 예. 수익 꼭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위해서 제가 또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려야 되는데 명승 부사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종목은 없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돌림판을 돌리게 상사님께서 안 헤어질 거야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우리 선생님. 여보세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지금. 아, 그럼 제가 그냥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우리 선생님 위해서. 하나, 둘, 헤어지지 마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까요? 우리 선생님께서 좀 더 좋은, 기분 좋아지실 만한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머.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가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나머지 80% 비중도 꼭 활용 잘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오늘 벌써 두 번째 돌림판을 돌렸는데 투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보내주시면 상담도 하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번호 02-3772-0254번 문자 상담 번호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샵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이렇게 고민 상담도 가능하고요. 명승 부사님의 비법이 담긴 USB도 선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 명승 부사 네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한 다음에 당첨자 발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고요. 이 시간에만 이 자리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시간 너무 짧죠. 여러분들의 고민은 정말 많은데 시간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고민들 나누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노란쪽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세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노란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고민 상담하러 가볼게요. 명승부사님. 네, 이렇게 또 고민 상담 해드렸고요. HMM.
뭐 제가 대장이 갖고 왔는데 뭐 그런 것들로 좀 수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시청자분들도 조종 올 때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건 뭐 저 좋은 선물 받아가셔서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분 또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무든요. 예. 아, 급하세요. LG? 아니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떤 종목으로 또 전화 주셨어요? LG 디스플레이고요. 아, LG 디스플레이. 네. 예. 그 23,080원에 23,000 80원이요. 80원. 예. 그리고 비중은 15% 정도 있습니다. 비중이 15% 있다. 네네. 집에 TV는 뭘 쓰세요? TV요? 예. 삼성입니다. 아니, LG 디스플레이 주주가 삼성 걸 쓰면은 그래도 냉장고는 나 냉장고는 LG예요. 네네네. 소신이 있으세요? 오늘은 좀 내렸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뭐 이 컨센서스를 보면요, 매수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다 그랬죠? 한 네. 매수요? 예.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3개월이요? 그러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났다가 이제 수익이 나신 거겠네요? 네네,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건 뭐 갑자기 LG 디스플레이가 4월 초에 벙벙 하고 올라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쉬다가 또 따다다닥 올라가고. 자, 보면은 이 회사도 그전엔 적자였었어요, 적자. 네네. 뭐 HMN처럼 적자였어요, 적자. 근데 이 컨센서스를 보면은 2011년 12월부터 이제 뭔가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동안 이제 디스플레이를 많이 만드는 쪽들이 뭐 중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경쟁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채산성을 맞추고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2023년도에 예상 영업이익 규모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8% 이상, 전년 대비 8% 이상, 1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 정확히 제가 좀 안 보여서 좀 그런데 눈이 안 좋아서 하여간 영업이익이 더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저도 이 LG 디스플레이를 별로 솔직히 말해서 많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요. 이 월봉을 보면은 월봉 중요한 것이 이제 일봉도 중요하지만 월봉에서 이 구름대에 진입이 되고 있다. 호전이 이제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수 신호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회사가 그 전까지는 안 좋은 거였는데 이제 뭔가 주가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연봉을 봐도 계속 이 주식은 험난했거든요. 가지도 못하고. 근데 왠지 저는 이 주식이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는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뭔가 줄을 수 없는 데를 줄었다. 저는 많이 갈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이 갈 확률이 높다. 뭐 단기로는 막 올랐다 내렸다고 하지만 중장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중장기로 좀 보유해 보세요. 좋습니다. 예. 네, 버티겠습니다. 팔고 싶을 때 두 번만 참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또 시청자님 상담해 드렸고요. 또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네, 선배님께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휴라고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저희 선배님, 네.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아니에요. 명승 부사님을 믿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 선배님 근데 혹시 네네. 럭키 금성이라고 아시나요? 네? 럭키 금성. 젊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예전에 LG 그룹의 이름이 금성이었거든요.
아, 금성이요. 네, 금성전자 잘 알죠. 아, 그러세요? 이번에 제가 돌림판 돌릴 때 시청자님께서 삼성 말고 금성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힘차게 돌려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 말고 금성! 네, LG 가자! 과연 우리 시청자님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아, 시청자님께서 또 아, 할 수 있는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양념치킨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할 때 종목 상담 빌리고 이렇게 발빠른 상담과 함께 푸짐한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고민들 혼자서 고민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명승 부사님과 함께 보다 더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에 0254 그리고 문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저희 명승부사님의 비법을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바로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명승부사님 잘생겼다도 좋고요. 재밌다 뭐 다양한 이야기 가능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분을 추첨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명승부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잘해서 여러분들 압니다, 압니다. 저희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이 정말 쉽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문자로 이 노란톡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 최대한 현명하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명승부사님. 네, 이렇게 또 종목 상담 해드렸습니다. 문자와 유튜브로 또 종목에 대한 상담을 또 해드려야겠죠. 저희 노란톡에서도 지금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노란톡을 이용해서 종목 상담 오늘 지금 바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란톡. 자, 문자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로 8409님께서 한화솔루션 49,000원 10% 명승부사님의 명쾌한 힌트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화솔루션을 말씀을 주셨는데 좀 차트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차트적으로 제가 한번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면요. 이 바닥을 사신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좀 험하였던 바닥을 사신 건 아니고 많이 올라서 이제 좀 인정받기, 주가가 인정받기 시작한 시점에 산 거죠. 근데 이 주식이 처음에 이 강하게 오를 때에 힘이 없이 이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주식이. 저는 편안한 주식을 좀 싫어해요.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편안한 게 아니라 상승할 때는 날카롭게 무섭게 가야 됩니다. 이런 시세가 끝나고 나면은 편안해지는 시기가 오게 되고 그런 편안해지는 시기 이후에는 뭐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월봉을 보면은 연봉을 보면 좀 높아요. 가격대가 좀 높고 좀 이번 해에 가야 될 상승 목표치를 좀 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장이 그렇게 전처럼 강하게 가는 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단기적으로는 최근 오늘 일목에서 볼렌저 오늘이 좀 저점이 돼야 돼요. 오늘 저점 자리를 좀 못 지키면은 저는 하락이 온다면은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41,500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다. 41,500이 많이 온다면은 거기서는 파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다 떨어진 거니까. 아니면 41,500원 정도에서 저는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80님께서 또 만도 비중이 15%시고 65,800원, 6만 만도? 만도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지난 작년 상당히 강하게 갔었죠. 만도를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만도도 6만 5천 원 손실을 보고 계신데 주식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이 만도가 아무리 좋아도 보겠습니다.
많이 오르고 나면은 좀 조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에 뭐 자동차들도 힘이 좀 없잖아요. 근데 우량한 주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제 고생할 만큼은 많이 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을 사신 게 아니잖아요. 많이 오르는 걸 보고 또 마찬가지로 시세가 날카로울 때 동참하신 것도 아니고 좀 편안해지니까 매수를 하셔서 아, 또 가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날카로운 추세가 있을 때 주식을 좋아하지 좀 편안해지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건 지금은 뭐 이평선 저점까지 왔고 월봉을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은 하락을 한다면은 저는 5만 5천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요. 이 종목은 볼랜저에서도 월봉에서도 5만 2천 원을 깰 확률이 매우 적다. 깨고 더 내려갈 수가 좀 없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오랜 경험과 또 일목과 볼랜저를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도도 이제 과거 이제 저점에서 많이 크게 올라갔던 시기에 또 관심주로도 좀 드렸던 종목인데 그 당시는 2만 원부터 막 움직였어요. 막. 근데 최근에 좀 흐름이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좋은 주식이니까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만일 5만 5천 원까지 하락이 오더라도 너무 놀라시는 마라. 그 이후에 상승이 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또 우리 많이 오셨는데 아유 많이 못해드리겠어요. 또 삽살인님께서 아타모 사이언스 아타모 이거 뭐 아타모 사이언스라는데 이름도 이상해. 이름도 이상하죠. 자, 주식도 이름이 좀 뭐 괜찮아야 되는데 아타모 사이언스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연구를 많이 못 해봤어요. 기업 내용에 죄송합니다. 진짜로 아타모 사이언스 뭐 강남 제비스코도 있고 이름 뭐 동방성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이름이 많지만 그죠? 최근에 볼 때 아타모 사이언스 컨센서스만 좀 봐드리면요. 뭐 좀 제가 볼 때 좀 실적이 너무 안 나와요. 실적이 안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자 기업. 저는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갈 기운이 있을 때 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이 기업이 앞으로 흑자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되시면은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고 보유하시고요. 제가 볼 때 하락하면은 2만 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유튜브 방송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 차례군요. 오늘 문자 두 분 그리고 유튜브 한 분이 당첨이 되셨는데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8409번님 한화솔루션 상담을 받았습니다. 명쾌한 힌트 열심히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저희 명송구사님의 다양한 이야기 잘 참고하셔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상담 받으셨고요. 41,500원 지지라인 괜찮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분도 좀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명쾌! 우리 시청자님도 명쾌한 상담 들으시는 만큼 명쾌하게 좀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선물은? 이거는 응원의 메시지인가요? 네, 응원의 메시지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하나솔루션 꼭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41,500원에 도달하셨을 때 저희에게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8180번님, 만도입니다. 만도 상담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참 상담 신청을 만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그러한 많은 욕구들이 이렇게 만도의 매수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 텐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소망을 담아서 돌려보겠습니다. 만도 10만도로 가자!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갈까요?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정말 당황스럽네요. 네, 10만도까지 시원하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되신 찹쌀이님이십니다. 요즘 좀 열심히 저희에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가자! 아타모 사이언스 50% 비중이라서 걱정 많으실 텐데 꼭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치킨 8조각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우리 삭사리님, 저희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문자 보내주실 때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세요. 저희가 한 달 내로 문자로 선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승부사님의 비법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요. 저희가 노란톡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리는데 그 두 개를 한 번에 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내 고민도 시급한데 내 고민도 지금 듣고 싶은데 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오늘은요, 7시에 방송이 시작이 됐지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내일이죠. 1시간 빠른 6시에 119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목요일 6시에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이 함께하고요. 금요일 6시에는 우현진 팀장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7시에는요, 허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찾아오니까요. 실시간 상담 많이들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 일정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명승부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자, 주식은 직관의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많은 투자자들이 보지 못한 쪽이 많이 올라가죠. 보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10년 이상 크게 올라간 쪽은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은 그런 종목들이 지금 앞으로 3월 달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오히려 개인분들이 많이 몰려있는 유명한 종목이 더 타겟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저는 그동안 이제 그 십몇 년 이상 오르지 못했던 쪽이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오르는 것을 본 적이 없는 해운업, 또한 원자재, 철강, 뭐 조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오늘에도 올라가잖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자, 그러면은 그쪽에 과연 많은 투자자들이 있느냐. 또 저희가 좀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 3개월째 가졌던 종목이 뭐죠? HMM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HMM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전한 종목, 3개월 전부터 그런 종목들을 앞으로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 방송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HMM을 가져온 것입니다. 제 의도를 좀 이해하셨던 분들은 좀 동참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수익을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 안전한 종목이 강한 종목입니다. 앞으로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돼서 약한 종목들은 질병에 위험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강한 종목들을 봐야 하고요. 지금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주인 HMM에 대한 리뷰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뭐 3월달 공매도가 되면은 전장에 임하는 장수처럼 가슴이 막 설레요. 두근거려. 지금 장이 너무 심심했는데 아주 그냥 전투에 임하는 선수처럼.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공매도야 빨리 와라. 나랑 한판 붙자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HMM을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신고가예요. 또 4만 원 목표가를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4만 원에 못 미치게 결국은 4만 원에서 200원 모자란 3만 9,800원까지 올랐습니다. 어떻게 내 목표가를 딱 알았는지. 그죠? 200원에 거기 물량을 쌓았나 봐. 거기서 팔아 먹으려고.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다음 주에도 제 관심주로 명승부사는 또 한 우물만 판다. HMM 아니면 위험해. 다른 종목들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HMM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운업, HMM 해운업 호조 업황 기대감이고 이제 중국의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도 많이 올라갔고 유럽 운임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이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이 회장님도 뭐 300주 이상 더 사셨다 그래요. 회장님도 믿을 만하신 분이고 연임이 되셨죠. 자,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저는 매수가를 조금 이제 제 차트에서 우주 돌파 라인으로 말씀을 돌파 라인으로 말씀드리는 돌파 라인이라고 있어요. 3만 5천 원에서 3만 한 6천 원 밴드 그 사이에서 3만 5천 원에서 3만 6천 원 그 사이 밴드에서만 매수를 조금 해보겠다. 비중은 5% 이상만 보시고 이하만 보시고요. 목표가는 이번에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 이제 이런 데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 저항이 없어요. 공기에 저항이 없어서 잘하면은 한 5만 원까지도 직행할 수 있으니까 그보다 더 높게 꿈은 높게 가시라 했잖아요. 5만 5천 원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있습니다. 손절가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제가 준비한 선물 응원의 문자 3772 명승부사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추첨 을 통해서 또 USB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였습니다. HMM 명승부사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명승부사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저희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요. 노란톡 오프 채팅방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기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QR코드 보이시는 거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문 활용하셔서 저희 119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명승부사님과 원활하고 활발한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담긴 USB를 오늘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추첨을 해볼까 하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네, 5분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호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네 번호가 맞다면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내 이름, 성함, 그리고 우리 집 주소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함과 주소 두 개가 다 적혀 있어야 되고요.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지 저희가 USB를 보낼 때 원활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정확하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한 이 시간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벌써 헤어질 때가 됐는데요.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내일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1시간은 빠른 6시에 시작을 하고요. 내일은요. 황주면 대표님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금요일 6시에는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하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2시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꼭 성공투자 수익으로 가는 길 활짝 열리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내일 만나요. 여러분들.